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수성구 상동인데요. 야, 앞에 그 빨간색 건축물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제 복지관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이 복지관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1층에는 GS 편의점이 입점이 된 건물이고요. 건물 외관 건물 세팅된 내역도 그렇고요. 위치도 일단 너무 좋습니다. 이 건물 바로 앞쪽이 바로 드랑길이거든요. 위치도 좋고 세팅도 된 내역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가 좋은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건물 외장도 보면 대리석 색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을 표현해내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양쪽 끝에 감장색으로 주리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거는 이제 여기 건물 외벽을 비춰주는 조명 시설입니다. 조명 시설도 참 예쁘게 예쁜 거를 시공을 해 두셨네요. 1층 편의점도 GS25시 간판이랑 건물 참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요, 좌측에 여기 주차장 4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는 편의점 뒤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층엔 엘리베이터, 요즘 필수죠. 엘리베이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2층은 여기 뷰티샵 입점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건물 공실 없습니다. 만실로 임차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아 뷰티 그리고 데이터 복구하는 보건 전문 센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상가 2개, 1층에는 편의점 하나, 상가는 총 3개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다양하게 임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현재 만실입니다. 세입자들이 이 집의 인테리어가 너무 이쁘고 이 집의 구조가 너무 잘 빠져서 바로 계약을 다 진행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해밀턴 301호, 2호, 3호 전부 다 문부터, 현관문부터 아주 센스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이 복도 느낌과 이 핸드레일 또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건축물인데요. 제리 주인 세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주인 세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 세대 현관입니다. 현관도 중문도 굉장히, 중문 삽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서 보던 예쁜 대리석 고급스러움을 주인 세대 안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좌측에는 이제 신발장이고요. 그렇다면 센서등이 신발장 아래 센서등이 이렇게 조도를 밝혀주고 있네요. 신발장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 없이 이렇게 푸시식으로 누르면 손잡이 신발장을 여실 수가 있고요. 중문은 여기 자동 중문으로, 자동문으로 이렇게 터치, 이제 버튼을 누르면 중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다면 거실과 방의 공간을 확실히 구분을 시켜둔 오늘 매물인데요. 바로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요. 안쪽으로는 작은 방도 안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먼저 거실을 설명드리면 거실 이쪽으로는 정말 가림이 없는 시원한 삼거리 정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채광은 걱정 없이 밝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간접등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마감을 해뒀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전체적으로 이제 톤이 아주 차분한 느낌, 그리고 화이트 톤을 써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는 주인 세대이고요. 거실 아트월도 널찍한 아트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주인 세대 오시면 조금 좁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짐을 놓아두시고 이사를 하고 짐을 넣어보면 주인 세대가 절대 좁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공간이 정말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에어컨, 천장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은 상하 보정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고 여기 광폭 싱크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마 여기는 식기 세척기가 놓여질 것 같네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싱크 후드와 인덕션 레인지는 이렇게 화이트 톤 상판을, 상판과 색감을 맞춰서 깔끔한 제품으로 옵션을 넣어두셨네요. 아, 상판도 이렇게 얇게 해서 싱크대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기본 2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세탁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고급스럽고 신경을 많이 써뒀습니다. 바닥과 벽 타일, 동일한 타일을 사용해서 통일감을 주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살려두셨어요. 여기 보시면 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졸리코 시공을 해서 깔끔함을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벽과 바닥이 마주하는 쪽에는
전부 다 실리콘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과를 사용을 해서 좀 통일감까지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세탁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까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빨래 같은 걸 뭐 밖에다 넣고 싶으면 바로 여기 바깥쪽과 이어지도록 창열도 하나 빼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방 쪽과 이어지는 발코니 공간이 되어 있고요. 자칫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을 통창을 써서 개방감을 좋은 통창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일러는 상향식, 이 건물이 또 주인세대 복층 구조입니다. 상향식 보일러 사용을 한 주인세대 보일러입니다. 자, 이렇게 거실 주방 공간 보여드렸고요. 아까 이쪽은 바로 그 세탁실에서 이어지는 그런 발코니 쪽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방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 저는 방이 두 칸인 줄 알았는데 안쪽에 또 방이 한 칸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복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도 바닥 타일과 벽 타일을 동일한 타일을 써서 통일감 있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욕실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짐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젠다에도 저보다 이제 리커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는 욕실이네요. 그리고 먼저 제일 안쪽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도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천장형 에어컨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간접등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침실 놓고 벽 쪽에 TV도 놓을 수 있는 단장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침대와 TV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주하는 쪽에는 장롱도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딱 짜여져 있고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안쪽 첫 번째 작은 방과 비슷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천장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두셨습니다. 우물 천장을 이렇게 예쁘게 홈을 파놓고 간접등 시공을 해두셨고요. 여기 보면 각방 제어 시스템이라고 이쪽 방에도 작은 방에도 안방에도 거실에도 모두 리모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방마다 보일러를 나는 춥게 나는 따뜻하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방 이렇게 리모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인세대 안방인데요. 안방은 자칫 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을 가로창을 하나 내놓고 이쪽에 건물 전면 쪽으로도 통창을 이렇게 내뒀습니다. 바로 앞쪽이 보면 복지관이죠. 복지관, 아, 바로 예쁜 건축물이 또 앞에 있다 보니까 안방에서 보이는 전망 또한 시원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안쪽에는 호 욕실도 있는 구조이고요. 한쪽 벽에는 이렇게 붙박이 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안방 욕실인데 공용 화장실과 동일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고요. 여기 보면 조적 선반을 또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샴푸 같은 걸 저기다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 보시면 계단실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창고 식으라든지 뭐 다용도 식으로 천을 한 개든지 가림막을 한 개 놓고 불필요한 짐들, 뭐 휴지 같은 거 저런 거 저기다 보관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은 올라가는 레일도 이렇게 통유리로 레일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집에 느껴지는 감성은 아주 깔끔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바닥재 보니까 따뜻하다까지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복층도 충분히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제가 서 있는 쪽에도 머리가 닿이지 않고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주도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안테나 선을 하나 따두셨는데요. 이렇게 벽을 따라서 안테나를 따두셨고 여기 벽단자, 여기 좀 낮은 쪽에는 벽단자를 이용해서 여기 TV를 대형 TV 갖다 놓으면 영화관처럼 이렇게 느낌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실 쪽에도 통창을 해두어서 굉장히 복층 공간도 다소 허전할 수 있는 공간을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둔 오늘 건물 주인세대 복층입니다. 이렇게 또 가로창도 하나 뽑아두셨네요. 자, 여기서 보이는 복지관도 바로 보이고 주변에 예쁜 건축물들도 많고요. 바로 앞쪽에 앞산도 보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개인적으로도 이 집 사시는 분은 만족스러운 거주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복층에서도 창을 열면은 정말 가리는 거 하나 없이 확 트여진 전망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주인세대입니다. 일단 옥상 외부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가로수들이 쭉 보이시죠? 이 건물 앞쪽이 바로 대구 먹거리촌으로 유명한 드랑길 먹거리촌입니다. 드랑길 먹거리촌에 바로 미성보고 뒷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위치가 바로 이해하실 거고요. 또 그 옆에는 스타벅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벅스 바로 뒤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 이 건물 위치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앞쪽 앞으로는 이 건물 앞쪽으로는
바로 뒤편에 위치한 복지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고 이 건물, 이 동네 분위기는 더욱 밝아질 그럴 내용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3개와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7가구입니다. 대지는 225제곱미터, 건물은 423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68.2평, 건물 128평입니다. 건축연도는 23년 2월 1일날 준공이나 최신축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3억, 대출은 11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1억 7,400만원, 현재 인수가 주인세대 거주시 10억 2,6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6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최적화된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에 이렇게 1200평 규모의 복지관이 지어지면 이 생활 편해지는 것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편의점, 내 집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이런 또 편의시설이 이만큼 편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거주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SK 리더스 뷰입니다. 도보로 한 1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저게 바로 또 황금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금액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인분, 제가 아까 영상 촬영하면서 만나뵙는 인상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매매 단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건물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인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도와봐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